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메뉴는 깻잎 양파 절임입니다. 주부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깻잎에는 엽산과 철분이 많아서 빈혈에 참 좋다고 하죠. 그리고 양파는 피를 맑게 해주잖아요. 오늘부터 깻잎하고 양파 많이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건강 반찬 깻잎 양파 절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깻잎 30장 사용합니다. 깻잎 줄기 쪽은 이렇게 접어갖고 잘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깻잎으로 이제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세요. 이쪽도 줄기 쪽 제거하고요. 반으로 나누고 또 합쳐서 역시 이렇게 굵직굵직 잘라주세요. 깻잎을 이렇게 썰어서요. 살짝 풀어준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 됩니다. 양파는 반 개 사용합니다. 양파는 잘잘하게 채 썰어주면 됩니다. 양파는 이제 이렇게 분리를 좀 시켜주세요. 양파는 그대로 팬에 넣어줍니다. 청양고추 한 개, 홍고추 반 개 사용합니다. 청양고추는 반으로 나눈 다음에요. 이렇게 쫑쫑 썰기로 썰어주면 됩니다. 홍고추는 이제 커서 반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요.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먼저 팬에 가스불을 켜줍니다. 그 다음에 식용유 한 스푼 사용합니다. 이렇게 팬이 가열되면요 양파를 볶아줍니다. 깻잎은 금방 익어보니까요 양파부터 먼저 볶아주세요. 양파를 2분 정도 볶았으면은요 아까 준비해놓은 청양고추하고 홍고추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양파에다가 이제 청양고추 홍고추 넣어서 이렇게 볶다가요 다진 마늘 한 스푼 하고요 그 다음에 잔멸치 반줌입니다. 멸치가 들어가면 또 감칠맛이 돌고 엄청 맛있어 불죠. 이 멸치는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린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물 반컵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진간장 2스푼. 여기에는 멸치 액젓 같은 거 안 넣어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 멸치에서 감칠맛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장만 넣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불을 완전히 약불로 줄이고요. 오늘의 주인공 깻잎 30장입니다. 이때 이제 깻잎을 넣어줍니다. 깻잎을 하루에 20장 정도 드시면은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깻잎 넣은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 뚜껑 닫고 2분만 졸여주겠습니다. 그러면 간이 잘 배겨갖고요. 엄청 맛있어집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야, 맛있게 졸여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섞어줍니다. 가스불은 중불로 맞추세요. 야, 딱 멸치가 들어갖고 그냥 맛있는 냄새가 그냥 술술 올라오네요. 양파의 단맛, 멸치의 감칠맛, 깻잎의 향긋함, 이게 바로 건강반찬 아닙니까?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이거 만들어갖고 밥 비벼 먹으면 최고죠, 최고. 이 정도 졸여졌을 때요 참기름 한 스푼 넣습니다. 싹 두르고요. 그 다음에 통깨 한 스푼 술술 뿌리고요. 이래갖고 이제 살짝만 한번 섞어주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금방 만들어 볼죠? 드디어 건강만찬 깻잎 양파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초간단으로 만들어 드시면 이만한 밥반찬이 없을 겁니다. 주부님들 오늘 시장이나 마트 가서 깻잎하고 양파가 보이면 얼른 사와서 만들어 보십시오. 멸치 넣고 자글자글 졸여 놓으면 냄새 맡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 겁니다. 아따 맛있게 됐는데 접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양파랑 깻잎의 조합 너무 맛있게 보이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깻잎 양파조림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많이 보내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